자, 보세요. 저 이걸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영상, 이거 항상 보세요, 일단. 일단 보시는데 저는 왼쪽 손목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것도 약간 좀 화질이. 자, 왼쪽 손목 보세요, 여러분. 왼쪽 손목. 왼쪽, 로리 맥길로의 아이언샷이에요, 왼쪽 손목.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거 다른 색깔로 펴져 있는 프로도 있고, 이거 다른 색깔로, 파란 색깔로 이렇게 보잉돼 있는 프로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왜 이걸 추천드린다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로리 맥길로이 지금 꺾여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잘 보세요. 내려왔죠. 더 중요한 거는 힌지가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 이거를 왜 요즘 계속 얘기를 하냐면, 잠시만. 잠시만 계세요, 잠시만. 제가 뭐 하나 갖고 올게. 일단은 제가 샤프트 같은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손장난을 치는 거는 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일단 보세요. 백스윙을 쭉 가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펴졌나요? 로리 맥길로이? 저 이 각이 나오는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또 보는 각에 따라 틀리거든. 꺾였는데 펴라고 해서 공을 못 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뭐를 갖고 왔냐. 자, 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 나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커킹함 힌징입니다. 그랬을 때, 자, 앞에서 이렇게 여기서 볼게요. 그럼 이 반대로 놓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우야무를 했어. 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 어떻게 돼 있어요? 카메라 각도가 이 정도 나오면 잘 보이겠다. 이렇게? 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꺾여봐. 이렇게 올려봐. 그리고 우야무를 해봐요. 그냥 저는 꺾여 있거든. 저는 꺾여 있어요. 맥길로이도 꺾여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유행이라고? 보잉이 이거를 하잖아.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내가 이게 지금 망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망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들었죠. 들어서 이렇게 치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저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동작이 뭐냐면 이렇게 섰을 때 그냥 위로 꺾었을 때 저는 이렇게 꺾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거를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펴져야 된다고. 이렇게 펴요.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어가지고, 저 이게 되게 중요해. 아니, 맥길로이 그러면은 걔한테 레슨 받으면은 그 다 잘못됐다 그러는데, 맥길로이 스윙 고치겠네? 그러면? 그 프로님한테 맥길로이가 레슨 받으러 가면 저 손목 피라 그러겠네? 그 프로님이 맥길로이한테? 아니, 그게 그러겠네. 맥길로이한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지, 그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립에 따라서 바뀌어. 스트롱일수록 많이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립이나 이런 거에 맞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팔은 위아래로 움직인다. 팔은 위아래로 움직인다. 몸은 좌우로 움직인다. 이 기본만 알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팔을 위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팔을, 오른쪽 어깨가 백스윙, 왼쪽 어깨가 피니시야. 왼쪽 어깨를 딱 올렸을 때 보세요. 제가 얘를 피는 방법을 알려요. 얘를 이렇게 했어. 그 앞에서 꺾였자. 이 각도 이렇게 됐네. 이 꺾였어. 그렇죠. 우양우를 했어. 그런데 약간 이렇게 좀 피면 살짝 펴져. 여기가 살짝 꺾여 있는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맞는 거고요. 백스윙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예전에 라이브 쇼골프 할 때 말씀드렸어.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거고, 요거 똑바로 돼 있는 것도, 요것도 맞는 거야. 이거는 필요가 없다니까? 이 힌징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펴지려고 얘가 이렇게 얘를 펴서 오른손을 옆에서 보면 얘가 꺾여서 잘못됐잖아. 이렇게 돼 있거나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오른손을 요렇게 펴가지고 오른손을 요렇게 펴가지고 얘를 맞춰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상관없어. 왼손은 왜냐면 요즘 보행되는 동작도 있지만 맥길로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맥길로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가 꺾여 있습니다. 왼손이. 이거 아이언샷이에요. 왼손이 꺾여 있습니다. 네.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건 힌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꺾이냐, 보잉이 되냐, 아니면 똑바로 되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이. 오른손이 힌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돼봐야 요렇게 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손목을 못 쓰면 공을 못 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거야. 제가.